자, 다음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FLIES죠. 그래서 S 붙이는 규칙. 하나, 둘, 셋. 뭐 기억나는 데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S 붙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ES 붙이죠. 어떨 때? 스, 즈, 쉬, 취 소리로 끝나. 글자로 하면 S나 Z나 X, 그 다음에 SH, CH 이런 글자들로 끝나는 경우가 스, 즈, 쉬, 취. 뭐 fix 이런 단어 있죠? fix 고치다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쓰 소리로 끝나는 경우 여기도 넣어야 되겠네. ES 붙이는 이런 규칙이 있었고요. 세 번째 규칙은 Y의 규칙이죠. 근데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stay 같은 경우에는 stays고요. 그 다음에 study 같은 경우에는 studies. 그래서 앞에 모음 Y면 그냥 S. 모음 이외에. 그럼 모음은 뭐가 있습니까? 모음은 A-E-I-O-U 그렇죠. A, E, O, U죠. A, E, I, O, U가 모음이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은 뭔가요? 없죠. 맞습니까? 이런 규칙들. 기본적으로 S다, ES 붙이는 경우 있다인데요. Fly 같은 경우에는 이세 번째 규칙에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IES고 반면에 바이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U가 모음이니까 그냥 S 붙입니다. Leave, leaves, go. 처음에 O로 끝나는 경우에는 ES 한다. 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거. goes. fix는 쓰 소리 끝났으니까 ES 한다. 이런 거 있고요. 그럼 빈칸에 알맞은 말은 자 보니까 뭐가 works 하고요. At a hospital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병원에서.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에서 누군가가 이게 동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워크가 동사로 쓰이면 뜻은? 일하다. 그렇죠. 이외에 명사로 쓰이기도 하죠. 명사로서는 일.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로서 쓰인 거고, 그러면 얘가 여기에 집중하라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뭐겠다? 그렇죠. 미스터 브라운. 왜 미스터 브라운? 안만 길어봤자 키니까. 됐습니까? I walk, you walk, they walk, Bob and Sue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they walk at a hospital 해야 되고요. Mr. Brown walks at a hospital.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답은 이거밖에 없죠. Mr. Brown 귀찮으니까 he로 바꿔서 at a hospital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다른 사람들은 알것 같고 너만 모를 것 같아. 농담이고요.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그렇죠. 어디에서 그는 일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At a hospital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서 where 그는 일하니 Does he walk? Does가 사용되는 이유는 walk가 무슨 동사고? 일반 동사고 그 다음에 walk가 아닌 walks의 형태로 사용됐으니까 안에 들어있던 does를 꺼내서 쓴다. Where does he walk? Where does Mr. Brown walk? He walks at a hospital.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My mother 안만 길어봤자 She she니까 she. studies 그렇죠. 이 경우에는 자음 플러스 y죠. 그래서 ies 해야 되겠죠. My mother studies Chinese. 그렇다면 현우야, Chines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at Does your mother study? 원리는 똑같죠. 그래서 너희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공부하시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oes your mother study? What does she study? 했더니 she studies Chinese. 중국어를 공부하십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느 언어를 공부하시니? 할 때는 여기다가 what 그치. What language를 쓸 수도 있겠죠. A가 빠졌네. What language does your mother study? She studies Chinese. 됐습니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Janice는 안만 길어봤자? 그쵸. Janice니까 she겠죠. 그러면 she gets up late on Saturdays. 됩니까? 오케이. Okay. She ride her bike. 됩니까? 안 되죠.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Rides her bike. 좀 이따 풀이 후에 왜 틀렸는지 물어보러 다닐 겁니다. 왜 틀렸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ashes her car. Janet helps her mother.
Janet goes to the movies. 자, 그 다음에 on Saturdays는 내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너는 조용히 있고 알 테니까 on Saturday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Every Saturday. 그래도 나 다 아네. Every Saturday. Every Saturday의 뜻은 매주 토요일마다 라는 뜻이죠. 토요일마다 뭐뭐 한다.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뭐뭐 한다 라는 것은 제닛에 대한 뭐예요? 팩트. 그렇죠. 팩트니까 무슨 시제 사용한다? 현재 시제. 그렇죠.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되고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의 동사의 형태가 얘는 알맞지 않으니까 rise 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washes, gets, goes, helps 해준다 라는 것들 이런 문제 나온 거죠. 계속해서 5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does he 어쩌고 저쩌고 저 does he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는 뭐뭐 하니 이고요 does가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he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반 그렇죠 일반 동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일반 동사 그렇죠 그리고 좋습니다 더가 나가면 원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쭉 동사인 것만 car가 동사는 아니죠 얘가 동사고 얘가 동사고 얘가 동사고 얘가 동사고 얘가 동사입니다 왜 가지고 있다 말하다, 가다, 기억하다, 청소하다. 전부 다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 못 들어가는 건 그럼 당연히 몇 번이에요? 1번. 그렇죠. 그럼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Does he have a car? 그렇죠. Does he have a car? 해야 되겠죠. Does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has 속에 들어있던 does가 나갔으니까 Does he have a car? 전부 다 팩트 체크죠. 어떤 남자에 대한 차를 가지고 있는지 팩트 체크한 거고. 그다음에 does he speak English? 그가 영어를 사용하는지 팩트 체크한 거고. Does he go to bed early? 그가 일찍 자러 가는지 팩트 체크했고. Does he remember you? 그가 너를 기억하고 있는지 팩트 체크했고. Does he clean his room? 그가 그의 방 청소를 하는지 팩트 체크했으니까 전부 다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 그렇죠. 전부 다 현재 시제인데 그렇다면 저 3인칭 단수인 he는 does와 does가 안에 들어있는 동사 묻고 싶으면 does가 빠져나왔으니까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것 문제로 배운 것도 예, 계속 6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는 문장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칼을 빼들면 되는 거죠 쌤과 그의 동생은, 동생은 계란을 먹지 않대요 누가 쌤과 그의 남동생은 무엇을 계란을 뭐한다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Sam and his brother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they doesn't eat이야, they don't eat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they don't eat eggs 하면 되겠죠? they don't eat eggs 그들은 계란을 먹지 않습니다. 달걀을 먹지 않습니다. 계란이라고 계란 아니죠? 달걀이라고 해야죠. 계란은 달걀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달걀이 더 옳은 그러니까 달걀이 더 올바른 표현이래요. 뭔가? TV 같은데 뭐 예능 같은데 보면 출연자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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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으면 자막엔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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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네 맞는데 근데 달걀을 더 권장하는 표현인가 봐요. 나한테 멱살 잡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국어 교육원에 멱살 잡으세요. 안 되시면. They don't eat eggs고요. 그다음 미추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쭉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보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되었는지 끊어읽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해보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the baby cries loudly. 뭔 소리 하는 겁니까? The baby는 시끄럽게 운다는 얘기죠. 그 애가 시끄럽게 울어제낀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cries가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으면 cries만 쳐다본다고 해서 답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네.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The baby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the baby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렇죠? it이라고 봐도 되겠죠. it이니까 그러면 it cries loudly 하면 됩니까? 네. 되는 거죠. 그렇죠? cry의 3인칭 단수가 cries라는 거 알고 있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the girl loves her friends 하면 더 그 여자아이가 그녀의 친구들을 뭐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엄청 좋아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loves가 맞는지 아닌지는 누굴 쳐다봐야 돼요? The girl.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She. 그럼 she loves 됩니까?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has breakfast every day. 그녀가 매일매일 아침 식사를 그렇죠. 먹는다란 그녀에 대한 팩트죠. 그렇죠. 그렇다면 she has 됩니까?
하게 되겠죠 뭐. 됐습니까? 지수 watches TV in the living room. 지수가 어디서? living room 거실에서 무엇을? TV를 시청한다는 얘기고 지수는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watches 됩니까? 네. 되죠. 됐습니까? My brother plays baseball after school. 나의 남자 형제가 언제? 방과 후에 무엇을? 야구를 한다 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까? 아니요. 이딴 게 어디 있습니까? 바르게 고치면 뭐? plays 이렇게 고쳤어야 되겠죠. 앞에 mom 플러스 y니까 그냥 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왜? 얘는 그냥 안 쳐다보고 얘는 데이죠 결국 같은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존재가 얘는 쉬고 얘는 데이고야 또 아 저 이거를 보이시는데 써보니까 왜 그랬어요? 이거를 희나 쉬러 가는 거 오케이 얘는 뭔데? 그럼 저 이거 안 내가 이 책상에 올려 뭐 하려고? 제 책상에 이거밖에 이게 썼는데 안 돼. 이게 썼는데 안 돼. 네. 꺼내. 빨리 꺼내. 어디 있어요? 아, 저 잠깐만. 왜 틀렸어요? 아, 이것도 좋아. 네, 저한테 있을지 모르겠어요. 몰라. 있을지 몰랐나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니가 그거 오제 해갖고 안 했던 숙제를 안 했던 얘기네. 왜 갑자기 그런 일이야? 맞아야 되겠네. 왜? 맞아야 되겠네. 다음 8번 갑니다. 자, 제가 풀이 수업할 땐 늘 이렇게 한 페이지씩 풀이하고 나서 왜 틀렸는지 물어보러 돌아다닙니다. 왜 틀렸는지 빨리 얘기해 주셔야 준비하시고요. 뭘 알게 됐는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것은 뭐냐? Does the concert finish at 9 PM? 뭐라고, 뭔 소리 한 거야, 이거? 콘서트가 뭐 하니? 9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finish, 끝나다, 마무리되다라니까 the concert 안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그것이 오후 9시에 at을 붙이고 자, at을 붙여서 시간을 표현할 때 무슨 타임이라 그래요? 무슨 타임이라 그래요? clock time이죠. 몇 시에 할 때 전치사 뭐 쓴다? at. 됐습니까? 9시 말고 9시에 하려면 전치사 at을 써야 합니다. clock time은 at이에요. 그러면 calendar time. calendar time은 뭐 씁니까? calendar time이 그나저나 뭔데요? 오케이. calendar 열어볼까요? calendar 열면 이렇게 되죠. 그쵸? 이게 calendar time인 거죠? 그쵸? 캘린더 타임은 전치사 못 써야 돼요. 일요일 날. 그렇죠. on Sunday. 캘린더 타임은 전치사 못 쓴다. on. 몇 월 며칠 날에 할 땐 전치사 on입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when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데, 그것이 시계를 보고 얘기할 때는 뭘 쓴다? at. 캘린더, 달력을 보고 얘기할 땐 뭘 쓴다? on. 그래서 내 생일날? my birthday. 일요일날? on Sunday. 일요일마다? on Sundays. 그쵸, 아저씨?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냐 하면 in입니다. 그럼 in은 뭐부터 쓰냐? 그래서 6월에? in June. 됐습니까? 그래서 뭐부터 달 이름부터 뭐 쓴다? in 씁니다. 몇 월 달에? 그러면 몇 년도에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2019년에 하고 싶을 때도 in 2019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리합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몇 시에 할 때는 at 무슨 clock 됐습니까? 몇 시에 할 때 at 5 PM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에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on Sunday 전치사 on 쓴다. 그 다음에 뭐부터 in 쓴다? 달 이름부터 in 쓴다. 그래서 넓은 시간은 in, 그 다음에 중간 애매한 시간은 on, 그 다음에 시계가 이렇게 초침이 가리키죠.
그렇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전치사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느낌의 전치사. at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간을 얘기할 때도 at을 쓴다라는 거.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콘서트가 finish 됩니까? at 9pm 오후 9시에 끝마칩니까? 그랬더니 it finishes at 8 o'clock 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몇 시에 끝난다? 8시에 끝난다. 그럼 여기는 여기에 이렇게 물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했겠다? No, it doesn't. 됐습니까? No, it doesn't 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No, it doesn't 같은 경우에 생략된 경우죠. No, it doesn't 뒤에 뭐가 생략되었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No, it doesn't 인데요. No, it doesn't 뒤에 뭐가 생략되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9번 미추신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2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냐면 뭐 일단 기억나는 것부터 해볼까요? 2가 제일 먼저 하다. 그렇죠. 하다란 뜻으로 이때를 본동사라고 한다 했어요. 본동사. 하다란 뜻을 갖고 있을 때 본동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뜻으로 쓰이는 얘는 나는 숙제합니다. I do my homework. 이런 표현이 do가 본동사로 쓰이는 하다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I do homework after dinner.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do homework after dinner. 저녁 먹고 나서 숙제합니다. 그래서 하다란 뜻을 가진 do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do는 뭐 좀 나눌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로 쓰이는 경우? 조동사.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인데 부정조동사 뭐? don't죠. 물론 doesn't나 didn't가 될 때도 있고 이걸 부정조동사라고 한다 했죠. 부정조동사. 그 다음에 무슨 조동사? do you like 할 때 do죠. 그렇죠? do you like 할 때 do you like 할 때 이 do를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의문조동사라고 하겠죠. 어쨌든 not을 그러니까 정리하면 묻고 싶을 때 쓰는 do 그 다음에 not을 놓고 싶을 때 쓰는 do가 있는데 얘들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부터 아니라는 얘기 할 거예요. 지금부터 상대방에게 뭔가 물어보는 말을 할 거예요 라는 사인으로 쓰는 거지 얘들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죠.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그렇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죠. 이런 do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do 뭐가 있나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 like pizza 이랬어. I like pizza. A가 I like pizza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러냐? I do too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 do를 보고는 무슨 do라 그래요? 그렇죠. 대동사라고 하죠. 세 번째 do는 대동사죠. 대신원 동사. 대명사, he나 she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대명사는 명사 대신 오는 거고 대동사는 당연히 뭐 대신 오겠어? 동사 대신 오겠죠. 그럼 이 대화에서 I like pizza, I do too 그랬으면 이 do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이 do는 like pizza 대신 온 거죠. 이런 do를 보고는 대신 온 동사, 대동사라고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두고요. 이제 두가 하나가 더 남았네요. 네 번째 두는 강조의 두인데요. 강조의 두. 3학년 때쯤 배울 겁니다. 미리 살짝 뭐 스포일러 하면요. 어떻게 쓰이는 거냐? I do love you 이런 거. I do love you 이런 걸 보고 이 두를 보고 강조의 두라고 합니다. I do love you. 난 정말로 널 사랑해. 이런 뜻으로. do가 뭐를 강조한다? love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총 네 가지 do가 있다. 그러니까 현호야 답이 몇 번이겠니? Do we have enough time? My friends don't play chess. Do you visit your grandparents? I do my homework in the evening. Carl and Paul don't know each other. 그렇죠. 4번이 답이죠. 나머지 1, 2, 3, 4, 5는 공통점인 1, 2, 3, 5는 공통점인데 얘들은 뭐예요? 전부 다 조동사죠. Do we have enough time? 묻고 싶은 문장이죠. 그냥 We have enough time 이었으면 enough time이 뭐예요 근데?
충분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we have enough time은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던데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do we have enough time? My friends don't play chess. 친구들은 체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조동사인 거죠. 하지 않는다. play chess 하면 체스 한다는데 안 한다 하려니까 don't play chess 한 거고. do you visit? 비지 속에 숨어있던 do가 튀어나온 거죠. 너는 너의 조부모님들을 하면 되겠네요. 조부모님들을 방문하니 do you visit your grandparents? 하지만 이 do는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I do my homework in the evening. 난 저녁 때 날 숙제한다. 좀 이따가 in the evening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저녁 때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Carl and Paul 앞만 길어봤자 they고 they don't know 맞고 그들은 서로 모른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부정조동사죠. 안다가 아니고 모른다 하려고 don't know 한 거죠. Carl과 Paul은 서로 몰라요. 자 그래서 첫 시험 쳐본 친구도 있는데 시험 쳐본 소감? 깐죽대지 말아야 되겠다. 아, 오, 큰 깨달음인데요. 내가 제발 네가 좀 깨달았으면 하는 거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떤 뭐 소감? 역시 게이머가 나의 길이다. 뭐 이런 소감? 또 괜찮고요. 또 뭐 어떤 소감이 있었나요? 수학 잘 쳤어? 국어 잘 쳤어? 아니다. 국어를 잘 쳐야 돼. 큰일 나 나중에. 어? 국어가 제일 어려워. 또 뭐 쳤어요? 한문 쳤어요? 잘 쳤어요? 아, 그렇죠. 한문을 못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문을 못 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공부를 안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문 같은 경우에는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한 5번 정도 보면 한 5번 정도 보면 그래도 90점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5번 볼 시간을 확보를 못 합니다, 학생들이. 그렇죠. 게임 해야 되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빈칸에 don't나 doesn't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초이야 답은 몇 번인 것 같아? 4번이다? 그러면 don't, doesn't 말고 딴 게 들어가야 되나? 그럼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생각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we don't like shopping. 우리는 쇼핑하슬 좋아하지 않는다. he doesn't sing very well. 제 얘기죠. 그 다음에 Jim and I don't drink milk. Jim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아니, 지금 얘기할까요? Jim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we죠. Jim과 나는 그렇죠.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은 we인 거죠. We don't drink milk. 우리는 우유 안 마셔요. 그 다음에 they니까 they won't make noises요. they 그렇죠. they don't make noises in the classroom. 자, make noises는 뭔 뜻일까요? make noises. 오케이, 시끄럽게 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They don't make noises in the classroom. 그들은 교실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네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지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생각해 두라고 했던 거는 선생님이 바보 같으니까 까먹으니까 표시를 해놔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11번 갑니다. 대화의 빈칸에 공통으로 얼마든 말을 써라 라고 되어 있네요. 지수.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 이거 지수야 라고 부르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지수는 뭐 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지수야. 그러니까 B의 이름이 뭐다? 지수라는 거. 있습니까? 여기에 콤마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수야 라고 부른 거고요. 그 다음에 more your parents like action movies? 그래서 yes they 보니까 지수야 라고 부른 다음에 여기 물음표 있는데 뭐라고 부른 것 같아요 이거? 너희 부모님들은 뭐하니? 좋아하니? 맞죠? 너희 부모님들 좋아하시니 무엇을? 액션 영화를. 그렇죠. 액션 영화 좋아하시니? 라고 물어봤더니 좋아하신대요? 안 좋아하신대요? 좋아하신대요. 그렇죠. Your 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Do they like action movie? 하면 되겠죠. Do they like action movies? 그랬더니 Yes, they do.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두가 몇 번 나왔어요?
두번나왔죠그렇다면이두는뭐한두고이두는뭐한두인지같은두인지다른두인지다른두라면각각하는일이뭔지좀얘기해주세요좀이따가 Do they like action movies? Do your parents like action movies? Yes, they do. 10번빈칸에알맞은것을몽땅다골라주세요그러면 Sora and her brother 어쩌고저쩌고하고있네요그렇죠 Sora 와그녀의 brother 가뭐이거안만길어봤자해보라는것같은분위기가팍팍나는데요그렇죠그러면 Sora and her brother 안만길어봤자 they. 그렇죠그러면 they goes for a walk 됩니까안되네요 they help their parents 됩니까그렇죠그들은부모님을도와줍니다그다음에 they doesn't tell a lie 됩니까안되죠되고싶으면어떻게고쳐야됩니까 they don't tell a lie 죠그다음에 they don't like ice cream 됩니까네그렇죠 they don't like 그들은아이스크림안좋아해되죠그다음에 they want a new computer 됩니까안되죠되고싶으면어떻게됩니까 want 그렇죠 want a new computer 이렇게해야되겠죠그렇죠그래서답이총1 3 5됐습니까네아알맞은것을고라했네요아예미안합니다이렇게틀리면선생님한테딱밥맞겠죠학교시험에서됐습니까2 4번이네요오케이그다음어법상어색한것은이렇게묻고있네요오케이그렇다면 he doesn't read books 는됩니까네그렇죠 he doesn't read 는충분히되는거죠오케이그다음에 she don't play the violin 네요그럼고치면 she doesn't play the violin 해야되겠죠 she doesn't play the violin 그럼 I don't enjoy many sports 됩니까네그렇죠나는많은스포츠를즐기지않는다라는표현으로가능한표현이고그다음에 Kathy and Jack don't like cats 됩니까네그렇죠 they don't like cats 충분히그들은 Kathy 와 Jack 그들은고양이좋아하지않는다그다음에 John doesn't wear school uniforms 됩니까네그렇죠 John 은 he 니까 he doesn't wear school uniforms 그는교복을입지않는다충분히가능한표현이네요가오케이14번다음문장을묻는문장으로바꿨을때빈칸에알맞은말을써라그랬더니누가뭐한다 my sister 가 what is 한다무엇을 her hair 를언제 every night 그렇죠그러니까이대답듣고싶으면뭐라고묻고싶을지좀이따생각해주시기바라고요됐습니까매일밤마다머리를감는다이말나의여자형제는머리를감습니다매일밤마다근데이걸묻는문장만들라고했으니까여기에 what is 속에숨어있던거쓰면되겠네요 what is 속에뭐들어있어요그렇죠그래서뭐라고하면되겠다 does your sister wash her hair every night 하면되겠죠너의여자형제는매일밤마다머리를감니라고묻고싶으면 does your sister wash her hair every night 하면되겠네요오케이왜 Are your parents like? 그쵸니네부모님은액션영화같니막집에서막액션막친다네일본이랑4번은서로전혀공통점이없는데왜몰랐을까하나는 he, she, 니꺼이고하나는 I, you, they 이렇게얘는잘있었잖아요아참너너억울하다아니쌤저희이제단체왔거든요허스터요그래서얘는왜왜왔지문제가이렇게나옵니다준비에대해서얘는왜아니네부모님액션영화같니 Yes, they are. 그래그들액션영화같아지금막액션막찍으시잖아오케이그래서어동희야여기뭐가생겼댔니그렇죠 No, it doesn't finish. Doesn't 뒤에는동사의원형이와야되겠고 at 9
PM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것은 뭐하지는 doesn't finish 끝나지 않는다. 몇 시에? 9시에 해놓고 이제 잘못된 정보를 고쳐서 it finishes at 8 o'clock 8시에 끝난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문장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does하고 여기에 있는 does는 둘 다 조동사죠. 그렇죠? 근데 조동사긴 한데 얘는 무슨 조동사고? 의문조동사. 그렇죠. 얘는 의문조동사고 얘는 부정조동사. 전부 다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고 있죠. 이렇게 finish, finish.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do my homework in the evening. 그래서 in the even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현우야 뭐라고 물을래? 난 숙제를 저녁 때 한다 이랬어. 그렇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en 언제 했으니까 이제 너는 한이 있을 차례네. 그 다음에 너의 숙제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왜 언제는 when이고 너는 한이 do you 그 다음에 너의 your homework. 그래서 when do you your homework 아니고 뭐라 해야 된다? When do you do your homework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속에 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무슨 동사니까 일반 동사니까 본동사로서 일반 동사니까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어? do가 숨어 있으니까 여기다 빼놨죠. 그러니까 do 속에 있던 do가 빠져나왔으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이 뭘 쓰면 된다? 그래서 when do you do 해야 됩니다. when do you your homework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러면 현호야 내가 이거 가르쳐줬으니까 여기다가 나는 저녁 때 내 숙제 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으로 바꿔볼까? 지금은 저녁 때 숙제를 한다는데 여기에다 not을 넣어서 나는 저녁 때 숙제 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I don't do my homework. I don't my homework.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안 한다 하고 싶을 땐 뭐 하면 된다? Don't do. 너는 하니라고 묻고 싶을 땐 do you do. 그러니까 얘 제발 좀 빼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졸린 아저씨.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그럼 어울릴까? 다솔 여기 그럼 뭐가 들어가면 어울릴까요? 그렇죠. isn't가 어울리겠죠. Kelly is not basketball player. Kelly는 뭐가 아니다? 농구 선수가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빈아 그래서 여기 두하고 이 두하고 같은 두인가요? 아니요. 아닙니까? 그럼 얘는 뭐 안 된대요? 의문조동사. 그렇죠. 의문조동사죠 얘는. 그러면 조동사면 본동사가 있겠네. 본동사는 어딨나요? Like. 그렇죠. Like 속에 있던 녀석이 나온 거죠. 물어보기 위해서. Do they like? 그러면 얘는 다른 애인가요? 그러면? 네. 그럼 얘는 뭐 하는 애인데요? 네. 그렇죠. 얘는 대동사죠. 그럼 대동사라면 뭐 대신 왔어요? They? They like action movies 대신 왔죠. Yes, they like action movies. Like action movies 대신에 do라는 대동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야, every nigh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여기서 들어있던 거 쏙 빼먹으면 되죠? Does your sister wash her hair. 네. 얘는 조금 틀렸죠. 그쵸? 오케이. When 보다는 이거 뭘 묻는 거야? 어. 그쵸. How often에 대한 대답입니다. How often. 오케이. When하고 how often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when은 뭘 묻는 거고 때를 묻는 거죠. How often은 뭐 묻기예요? 뭐 묻기? 빈도 묻기죠. 빈도 묻기. 얼마나 자주 머리 감니? 그랬더니 얼마나 자주 감는다? 매일 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하고 when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하는데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라고 고르게 좀 더 맞겠죠. 얼마나 자주. 좀 덥나요? 아니요. 추워요. 추워요? 아. 왜 이렇게 대단하다. 추워요. 진짜 추워요.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how often does your sister wash your hair? 했더니 she washes her hair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머리를 감는데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옮긴 것은 묻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시 무엇을 팔을 뭐 한다?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로봇은 팔을 가지고 있지 않다. 됐습니까? 팔 몇 개? 두 개. 두 개겠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형태 써야 돼? 복수. 그렇죠. 복수 형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로봇이 안 가지고 있다인데요. 그 로봇, 더 로봇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러면 그것이 안 갖고 있다? It doesn't have. 무엇을? Arms 하면 되겠죠. The robot doesn't have arms. 됐습니까? 팔을 갖고 있으면 the robot has arms지만 안 갖고 있으니까 doesn't have가 된다는 거.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 일단 A가 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N과 B는 뭐하니? 라고 물어봤네요. N과 B는 뭐하니? 그렇죠. 학교까지 걸어가니? 그랬더니 걸어간대요? 안 걸어간대요? 그렇죠. 묻고 싶으니까 워크 속에 숨어있던 녀석 얘가 무슨 씨니까? 하다 씨니까 요 속에 뭐가 숨어있다가? 두가 숨어있다가 일로 나가면 되겠죠. N and Bill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Hey. 그러니까 Do they walk to school? 했더니 No, they do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Do N and Bill walk to school? No, they don't. 그럼 여기에 두가 두 번 나오고 있죠? 네. 뭐, 같은 놈인지 다른 놈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뭐 하는 놈인지 다르다면 각각 뭐 하는 놈인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이거 2번이네요. 어우 똑똑한데.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 문제 보면 신동희 씨 무슨 생각 안 듭니까? 네, 제가 틀렸던 문제. 그렇죠. 되게 자랑스럽네. 제가 틀린 것도 어떻게 틀린다. 잘했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이 바로 이런 문제는 쭉 보고 틀린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고 끝에다가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해놓고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She doesn't listen to music.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녀는 음악을 듣지 않는다. 음악을 듣는다 했으면 She listens to music 이었는데 listens, listen이 듣다라는 하다시고 안에 do나 does가 숨어있는데 she를 만났으니까 she listens to music이고 거기다가 not을 넣었으니까 she doesn't listen to music이 된거고. 다음 Chris carries his soccer ball. Chris는 그의 축구공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뜻이죠. carry 뭐하다? 가지고 다니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Chris는 그의 축구공을 갖고 다닌다인데 틀렸죠? 그렇죠? 바르게 고쳤으면 C-A-R-R-I-E-S죠. Chris carries his soccer ball. 그러니까 지금 S 붙이는 규칙에서 Y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인 R이 있는데 그냥 Y-S에서 틀리는 그거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es Brian go on a picnic with his family? 자, 여러분들 서술형 평가에서 맨날 나오는 표현 꼭 외워둬야 될 표현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Go on a picnic. 뭔 뜻으로서 통째로 외워놔야 돼? 그렇죠. 소풍 가다 이거 많이 쓰일 거니까 서술형 평가에서 수행 평가나 서술형 평가에 쓰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Go on a picnic. 소풍 가답니다. 어쨌든 브라이언은 그의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갑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 같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Does he go? 그러니까 핵심 되는 부분은 지금 이 챕터의 제목이 뭐야? 우리가 풀고 있는 챕터의 제목이 뭐였어요? 일반 동사라는 챕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되는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맞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school don't have a music room. 그래서 나의 학교에는 뭐가 없다? 그렇죠. 음악실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My school doesn't have a music room. My school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t doesn't have 해야 되겠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keep a diary in English? 자, 소수형 평가에서 많이 나오는 거 통째로 외워야 될 거 Keep a diary가 보이고 또 in English도 많이 나오네요. Keep a diary가 뭘까요? 그렇죠. 일기를 쓰다라는 뜻입니다. 일기 쓰다. Keep a diary. 일기를 지키다가 아니에요. Keep a diary. 일기를 쓰답니다. In English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영어로. Do you keep a diary in English? 너 영어로 일기 쓰냐? 라고 물었는데,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렇죠,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는 표현이죠. Do you keep a diary in English? 넌 영어로 일기 쓰니? 그럼 X 표시된 거 뭐하고 뭐니까? B하고 D니까 답은 2번이네요. 맞습니까? Go on a picnic, keep a diary. 그 다음에 영어로가 뭐라고요? In English. 이런 표현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방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Do my cat look cute?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바로 이거 고치면? 그렇죠. Does my cat look cute? 됐습니까? Is my cat look cute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Look이 여기서는 본동사로 쓰인 거죠. 네. 그렇죠. Look 뭐하다? 보다. 여기서는 보다가 아니죠. Look 뒤에 어떤이 왔으니까 어때? 보이다 라는 뜻인 거죠. 이거. Look 뒤에 어떤 시가 하면 어때? 보이다 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양이가 귀여워 보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 같은데 Does my cat look cute 해야지 Do my cat look cute 도 아니고 Is my cat look cute 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Does it look cute? 그거 귀여워 보입니까? 그 다음에 Birds fly in the sky 누가 뭐 한답니까? Birds가 fly 한대죠. 어디에서? In the sky. Fact를 얘기하고 있고 Birds fly 부분 맞습니까? 네. In the sky 부분 맞습니까? 네. Birds fly와 in the sky를 합쳐도 맞습니까? 네. 그렇죠. 다 맞는 얘기 하고 있죠. 새들이 난다. Birds fly 부분이 맞는 이유는 they fly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in the sky가 맞는 이유는 여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Where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뭘 붙이는 게 맞다? In과 같은 전치사 붙여놓은 게 맞는 거죠. 새들이 납니다. Birds fly the sky가 아니란 말입니다. Birds fly 어디에서? In the sky. 그러니까 뭐 물 속에서 날진 않겠죠. 아, 물 속에서 나는 애들도 있던데 그치? 그 다음에 Jack played the guitar very well 하고 있네요. 누가 뭐한대요? Jack played the guitar. 어찌? Very well. 그럼 Jack played the guitar 부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바로 고치면 Jack plays guitar 해야 되는 거죠. Jack plays guitar very well. 그래서 악기는 어떻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더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더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Jack plays the guitar very well.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Amy doesn't study Korean. Amy는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나요? studies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겠다? studies, 아니, 미안, studies가 아니고 study라고 해야 되는 거죠. Amy doesn't study Korean 해야 되는 거죠. doesn't가 s를 물고 나갔죠. 근데 얘가 또 s를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Amy가 she니까 doesn't 오는 건 상관없네요. My father, 암만 길어봤자 뭔데? he인데, he don't do the dishes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he don't do the dishes. 우리 아버지는 설거지 안 하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9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은 뭐라고 물었더니 No, she doesn't랍니다. No, she isn't가 아니고 No, she doesn't.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동사가 있는 의문문? 그렇죠. 일반 동사 있는 의문문이라지 비동사 있는 의문문이 있으면 No, she isn't라고 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일반 동사 있겠고요. 그 다음에 She only had sisters. 이건 뭔 소리예요? 그녀는 뭐밖에 없다? 그렇죠. 그냥 여자 형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됐습니까? 남자 형제 없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 형제밖에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그녀가 남자 형제를 갖고 있냐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she는 가만 보니까 누구예요? 메리인 것 같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1번, 2번은 자동 탈락인데 1번, 2번이 답이 못 되는 이유는 왜 못 될까요? 두라서? 두라서도 있지만 her sisters 안만 길어봤자 they인데 여기에 no they don't 라고 하지 않았죠. 그쵸? no they don't 였으면 1번 2번 중에 답이죠. 빨딱 스탠드 됐습니까? no they don't 라고 했으면 do her sisters like you do her sisters live with her 이런 것들이 답인데 여기에
데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 2번이 탈락인 거고요. 그러면 she로 받았을 수 있는 Mary는 답이 될 수 있죠. 답은 3, 4, 5번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그렇죠. Does Mary have a brother? 남자 형제 있냐고 물어봤더니 No, she doesn't have a brother. She only had sisters. 남자 형제 있니? 없어. 여자 형제밖에 없어.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 바르게 고쳐라. Do you like computer games? Do you like? 됩니까? 네. 그렇죠. 맞는 거죠, 이건. 그 다음에 I like computer games a lot. 나는 컴퓨터 게임 엄청 좋아한다 그랬네요. 맞나요? 네. 그렇죠. I like. 되죠. 그 다음에 I play computer games every day. 난 매일매일 컴퓨터 게임 한대요. 맞나요? 네. 그렇죠. But my brother isn't plays computer games at all. 그래서 나의 남자 형제는 전혀 컴퓨터 게임 안 한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isn't plays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다? Doesn't play. 그렇죠. Doesn't play. My brother doesn't. But my brother가 he니까 doesn't 오는 건 맞고 he doesn't play computer games at all. 자, 전에 한번 at all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at all이 뭔 뜻이라 했더라? 오, 그렇죠. 전혀란 뜻이라 했죠. 뭐를 강조할 때 쓴다? 그렇죠. not을 강조할 때 쓴다 했죠. 그래서 not 어쩌고 저쩌고 error. not error이라고 합니다. not error.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Ann and Bill walk to school은 이 두는 뭐하는 두고? 의문 조동사 두고 no they don't한테 don't는? 조동사, 그렇죠. 부정 조동사죠. 그렇죠. 그럼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그러면 don't 뒤에 생겼단 말은 no they don't to school 이 생각하고 no do they walk to school no they don't walk to school. 오케이. 5번을 골랐었어? 골랐는데 이제 바르게 고치지 못했나? Don't play 뭐 이랬어? My brother가 don't play 해야 되겠지? 오케이. 난리 난 얘는 왜? 아 얘는 왜? 길이 보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생겼지. 얘는 왜? 무슨 말이야? 그 얘를 보라 그러는 거야. 나의 파도가 아직 여러분 있어? 네. 그럼 얘는 좋아하냐? 아니, 그렇잖아. 이런 것도 영어를 모르니 몰랐다? 근데 어디 있지? 이즈 플레이라고 해요? 이즈 플레이가 어디 있어? 서술형 평가. 다음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각각 바꿨어라. Sophia has lunch at noon. 소피아에 대한 팩트죠? 네. 뭔 소리 하는 팩트예요? 먹는다. 뭔데 먹는데요? At noon. 낮 12시에죠. 낮 12시에. 낮 12시에 소피아는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여기다가 부정문은 not know란 얘기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Sophia doesn't have lunch at noon. 하면 되겠군요. Sophia doesn't have lunch at noon. 그 다음에 묻고 싶대. 그럼 뭐라 하면 되겠다. Does Sophia have lunch at noon? 하고 꼭 해야 되겠죠. 그치? 그치? Does Sophia have lunch at noon? 왠지 틀렸을 것 같아, 안 적어갖고. 됐습니까?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혹시 이번에 서수형 평가에서 물음표 안 써서 틀린 거 없었어? 물음표 나오는 거 없어요. 있었어, 없었어? 기억도 안 나지, 그치? 선생님. 네? 찔려요. 네? 찔려요. 뭐가 찔려? 자기가 찔린다고. 학교에서? 아니요, 여기서? 잘했군요. 잘했다고. 네. 학교 시험에서 틀린 거 있어 없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교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소수형 평가 없었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소수형 평가도 없었는데 그 점수가 나왔어? 시기. 알아. 요즘에 그렇게 한다 그때. 헤이, 소수형 평가는 평상시에 쓰잖아. 아니요. 그러면 같이 쓰거든요. 아, 시험 기간 때? 시험 기간에 도덕이랑 무슨 다 썼어요. 영어는? 안 쳤잖아. 다 쳤어요. 영어도 소수형 평가 쳤어? 네. 시험 기간에? 네. 니들은 안 쳤어? 왜 안 치지? 그거 소수형 평가 20%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럼 요새 치고 있겠네. 그렇죠. 그거 이게 뭐 소수형 평가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험 지수니까 몰라. 막 장난치 치고 막 내고 막 이런 건 아니겠어. 막. 그러면 나중에 중3 돼갖고 지금 중3들 막 머리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러고 있어. 왜 이러고 있게? 왜 이러고 있게? 어느 학교 가야 되지? 막 이러고 있어. 독일을 가야 되나? 막. 그러지 마세요. 뭐? 잘할 건데. 뭐라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I am Mino. 자기소개하네요. My favorite hobby is baseball. 뭔 소리예요? 네, 나는 민호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야구다. 그렇죠. 내 최애 취미가 야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My favorite hobby is baseball. 좀 이따가 베이스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I am a good baseball player. 나는 훌륭한 야구 선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야구를 잘한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본 것 같아요. I'm a good baseball player. 나는 야구를 잘하는 선수라고 했으니까 난 훌륭한 야구 선수라 해서 나는 야구를 잘해요 라 이 말이잖아. 그렇죠. 뭐 말하기였어요? 이거 능력 말하기죠. 이거 능력 말하기, 잘하는 건 말하기죠.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practice afternoon. 내가 I practice 뒤에 생겼다면 I practice baseball이겠죠. 난 야구 연습한다죠. practice가 연습하다니까. Every afternoon. 매일 오후마다 이 말이죠. 오후마다 야구 연습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를 조건에 맞게 같은 의미의 문장을 바꿔서라. 뭘 쓰라 했어요? 일반 동사 쓰라 했고 최소한 다섯 단어를 쓰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 나는 야구를 잘한다. I play. 그쵸? I play baseball.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Very well. I play baseball very well. 또는 뭐 여기다가 능력을 얘기한 조동사를 써도 되겠네요. 뭐. I can play baseball very well. 이것도 가능하죠. I can play baseball very well. 난 야구를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표현이죠. 이 can은 능력이야? 아니면 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Can you help me? 한 can이야? 아니면 뭐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다라는 It can rain tomorrow. 이거 뭐 하는 can이야 이거? 능력. 능력이니까 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어? I am able to play
baseball very well. 이것도 되죠. I am able to play baseball very well. I can play baseball very well. I play baseball very well. 이런 표현들이 또 이런 표현도 됐었죠. 그렇죠. 뭐뭐를 잘하다라는 수고가 뭐였어요? 그렇죠. Be good at.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야구를 잘합니다. I am good at playing baseball. 왜 갑자기 play가 playing으로 바꿔야 되죠? 나는 잘한다. 야구하다를 잘해. 야구하는 것 잘해. 야구하는 것. 그러면 playing baseball 해야지. I am good at playing baseball.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 되지만 조건에는 맞지 않죠. 일반 동사 쓰라고 했는데 이건 비동사니까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거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 능력을 얘기할 때 I can sing very well. I am a good singer. 맞습니까? 네. I am good at singing. 이거 전부 다 잘하는 거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했었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번에 B를 I practice every afternoon을 he로 바꾸면 당연히 뭐 하면 되겠다. He practices every afternoon. practices 하면 되겠죠. 나머지 뭐 every afternoon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He니까 he practices 하면 된다. I practice고 he practices다. 그냥 다음 표를 보고 각 인물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장을 쓰라. 근데 뭘 쓰라 했냐면 문장을 쓰라 했지 단어를 쓰라고 안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문장이 되려면 최소한 뭐는 있어야 문장이에요? 주어와 동사. 주어는 필요 없습니다. 동사는 있어야죠. 최소 동사는 있어야죠. 그렇습니까? 단어를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장을 쓰라고 했지. 그러니까 서술형 평가에서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틀렸다고 됩니다. 여기에서 뭐 수지 좋아하는 건 했을 때 뭐 스포츠 무비즈, 케빈 좋아하지 않는 거 무비즈, 컴퓨터 게임즈 이러고 쓰면 내가 맞다고 하겠어요? 아니요. 못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문장을 쓰라고 했으니까 수지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문장 시작하면 되겠네요. 수지가 좋아합니다. 수지 likes sports movies. 그렇죠. sports and movies.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케빈이 안 좋아하니까 케빈은 안 좋아합니다 라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케빈 doesn't like movies and computer games. 수지 likes sports and movies. Kevin doesn't like movies and computer games.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써야 되겠죠. 단어를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미나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자 이런 문제는 먼저 5번 6번을 먼저 봅니다. 윗글에서 아 이런 문제 제일 짜증나죠. 그렇습니까? 어딘가 틀렸는데 바르게 찾아서 고쳤으라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일치하도록 좀 이 글을 잘 읽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뭐 Do Mina's sister and Mina come home togeth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모양이네요. Does Mina's sister help Mina's homework?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모양이네요. 잘 읽어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일반 동사니까 뭔가 동사가 잘못됐던 아니면 동사 앞에 있는 녀석이 뭔가 잘못됐던 뭐 이럴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my sister and I get up at 6 in the morning every day. We go jogging, then we take a shower and have breakfast. My sister go to work at 7:30 and I go to school at 8. I come home at 4, but my sister comes home at 7. We have dinner together at 7:30 with our parents. I do my homework after dinner. My sister helps me with my homework every day. We go to bed at 11 하고 있는데 형광펜 칠한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일반 동사죠. 네. 그러면 my sister and I는 나만 길어봤자 we go, we get up 됩니까? 네. 그렇죠. 아무 이상 없죠. We get up at 그 다음에 무슨 타임이라서 그렇죠. 시계 그걸 clock time이라고 했어요. clock time이니까 뭐 쓰는 게 정상. 됐습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이런 데만 보면 되지만 나중에는 어디가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시험 문제 똑같이 나와요. 이런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오는데 어디가 틀릴지 모릅니다. 점점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요. 지금은 이런 데만 신경 쓰면 되는데 나중에는 뭐 이걸 엉뚱한 거 쓴다든지
됐습니까? 뭐 이걸 엉뚱한 거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일반 동사니까 이런 부분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in the morning, 아침 6시에 매일매일 우리는 매 한국 사람들은 매일 아침 6시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매일 아침 6시에 우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어에서 어떻게 합니까? At 6 in the morning every day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뭐부터 얘기한다? 작은 시간부터 얘기합니다. 영어에선 주소를 쓸 때도 우리는 대한민국 경북 구미시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걔들은 작은 주소부터 얘기합니다. 뭐 무슨 무슨 도로, 뭐 무슨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경상북도, 아 구미시 경상북도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써요. 이 순서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라는 표현은 at 6 in the morning every day 라고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어순에 대한 감각은 어떻게 익히면 될까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at 6 in the morning every day. 됐습니까? every day in the morning at 6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기분이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읽어야 되겠죠. 소리 내어서 at 6 in the morning every day. We go jogging. 그래서 뭐 6시에 매일 일어나가지고 조깅하러 간다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We go jogging. 그러면 그 다음에 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걸 보고 앞으로 뭐라고 설명할 기회가 올 거냐면 얘를 보고 뭐라고 할 거냐? Go doing 표현이랍니다. Go doing 표현. Go doing 표현은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쓰냐?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go doing 이라는 표현 씁니다. 이걸 응용해서 뭐 수영하러 가다, 낚시하러 가다, 쇼핑하러 가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수영하러 가다는 뭐겠어요? Go fishing. 그렇죠.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그렇죠.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조깅하러 가다. Go jogging. 됐습니다. 어쨌든 맞고요. Then 그런 다음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then이 뭐뭐 뜻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런 다음이란 뜻도 있고 또 뭐도 있었더라. 그때 그 당시에 라는 뜻도 있고 또 뭐 만약 그렇다면 이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다음 조깅한 다음이겠죠. 여기서는 조깅이 끝난 다음에 we take a shower. 우리는 뭐 한다? 샤워하다. take a shower도 통째로 외워둬야 될 표현입니다. take a shower, 샤워하다. 시험치다. Take a test. 됐습니까? 수업 받다, 레슨 받다. Take a lesson. Take a 들어가는 많은 수고들이 있죠. Take a shower. Take a bath. 목욕하다. Take a shower. 샤워하다. And 여기에 have가 맞나요? 네. 왜 맞나요? We. 그렇죠. We가 생략된 거죠. We take a shower and we have breakfast. 그러니까 we가 생략됐으니까 맞는 거죠. 우리는 샤워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My sister go to work at 7:30. 맞나요? 네, 아니요. 당연히 뭐라 해야 되겠다? goes 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난이도를 크게 높여 놓진 않았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이 부분에 My sister has breakfast at 7:30 and go to work at 8.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맞냐 틀렸냐 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다? My sister has breakfast at 7:30 and go to work at 8. 이렇게 시험 문제 됐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당연히 고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왜 여기에 she가 생략됐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얘는 난이도를 낮춰놔서 그냥 my sister 뒤에 있는 걸 바로 틀리게 만들어놨네요. My sister goes to work at 7:30 and I go to school at 8. 그러니까 my sister는 직장인인 모양이네요. 7시 반에 직장으로 가고 그리고 나는 학교에 8시에 갑니다. I come home at 4. 나는 뭐 한다? 4시에 집에 온다. I come home. 맞고 at 4. 맞죠? 4시에. But my sister, she comes home at 7. 7시에 집에 온답니다. So she comes 맞고요. 같이 와요? 같이 안 와요? 같이 안 와요. We have dinner together.
같이 저녁은 먹죠. At 7:30, 7시 30분에 with our parents, 누구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7시 30분에 저녁 식사합니다. I do my homework after dinner. 저녁 먹고 나서 뭐 한대요? 숙제 안 되죠? My sister, she helps me. 맞죠? 자, 여기에 중요한 수거가 보입니다. 여기에 외워둬야 될 수거, 그리고 시험 문제, 이 자리에 뭐 들어가니? 라는 수거가 있는데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Help A with B 표현입니다. Help A with B. 지금은 문장 속에 있으니까 help A with B가 무슨 뜻일지 여러분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My sister helps me with my homework every day니까 help A with B가 뭔 뜻일 것 같아요? My sister helps me with my homework every day니까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라는 표현입니다.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할 때 전치사 뭐 쓴다? with을 씁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 근데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면 우리말스럽게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라는 뜻이겠죠. 이건 중학교 1, 2학년 때 진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빈칸에 뭐 들어가겠니 이러면서 help A with B 라는 수거를 익혀 두셔야 됩니다. 영어스럽게 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돕다. 숙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준대. 숙제를 가지고 있는 날 도와주면 내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숙제하는 걸 도와준다. We go to bed. 우리는 뭐 한다? 자러 간다. At 11. 11시에 자러 간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을 go를 go's로 바꿔야 된다 이러면 나는 틀렸다고 해야 돼요. 원래 그렇겠죠? 맞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곤지 어느 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요? 문장을 다 쓸 필요까지는 없고 뭐를? My sister go를 뭐로 해야 된다? My sister goes로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써야지 정확한 답이겠죠. 학교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고 틀렸네. 그러면서 무성의하게 go를 goes로 고쳐야 된다. 이러면 선생님, 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틀렸다고 할 거예요. 됐습니까? My sister go가 어딨니? My sister goes지.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Do they come home together? 걔들 집에 같이 오니? 라고 물었더니 답은 No, they don't. 그렇죠. No, they don't. 얘는 반드시 뭐로 바꿔서 써야 된다? 대답할 땐 반드시 뭐로 바꾼다? 인칭 대명사로 바꿔 써야 됩니다. No, they don't. 그 다음에 Does she help Mina's homework? 맞나요? 네, 그렇죠. Yes, 그렇죠. She does. 이 does는 대동사로서 Yes, she helps Mina's homework. 됐습니까? 그래서 왜?
할게없다고? 아니요그런거안했는데할게없어아할게없구나우리동이숙제좀많이줄게해서아니아니아니할거넘쳐요아그래자그래서이제시즌2시즌2가돌아왔습니다뭐시즌 2? 불규칙동사시즌 2왜왜왜진짜요왜왜요이제삼과사과에이제과거시제나와요됐습니까그래서시즌2할거다음시간부터이제시험치기시작할거니까다시한번준비해주세요아내가했던거다시한번줘네아했던거다했던거네아또새로운거하는거새로운거새로운거말고아아니그거다시시험친다고그냥그래서전번처럼똑같이세번연속100점맞으면더이상시험안치겠죠됐습니까세번연속100점이에요예서로문제는30문제씩나올거고요됐습니까예그래서한2주만에끝났잖아다들2주만에어저희한달걸렸죠한달내가아니가한달걸렸지니들은2주만에끝냈잖아왜요 아, 아닙니까이거두번째하면훨씬짧게걸릴거야 처음하는현우가시간이많이걸리겠지 네예또뭐책을안들고왔다왜안들고왔어요그랬나요내가그러면은그건뭔데전화테스트얘들은다끝났는데전화테스트오대는내시고요얘는설마안받았안받안받았다전화테스트이거전화테스트어그거어레슨밑에레슨1써있고밑에레슨1위에단원테스트어밑에레슨1인데전번에쳤어조이전번에줬는데내가표지제일앞페이지찍어갖고줬는데어아걱정하지마할거는느리지아시험이요아네근데되게오랜만에한번연말이야자그래서책가져온친구들책꺼내고요시제파트계속갑니다됐습니까봐현우봐자세가됐잖아아자세는아내가그랬어눈치가없는눈치예예네합니다어쩜해보여네잘머릿속에잘메모하세요아여기다해야되겠다네그래서빠빠요예어나왔을때봐봐아쟤는뭐야네아니빼지도않았고요 이렇게쭉쭉들고다니는거예요아그렇습니까네아학교가방이라서쭉쭉못들고다니네요 너무무거워요네얘는쟤는텀스타나는열심히걸어가자다시시제자여기에시제는현재시제는빼고얘기하는거였습니다과거시제랑진행형시제를위주로다룬다했어요네오케이그래서뭐과거이제현재시제는앞에서다얘기했뭐할때했냐일반동사파트비동사파트인칭대명사와비동사그다음에일반동사이첫번째챕터와두번째챕터에서현재시제는다했어요그러니까하면인칭대명사와비동사를하면서현재시제를한거고일반동사에대해서하면서현재시제를한거였어요여기서는주로과거시제와진행형시제에대해서다룬다고했습니다과거시제란뭐냐비동사동사에는세가지종류가있는데비동사일반동사조동사가있다라는설명했었죠그래서비동사의과거형은 am is 의과거형인 was 그래서내가현재아프면뭐라고했을텐데 I am sick 이라고했었을텐데과거에아팠으니까 I was sick이런식으로그럼 I was sick now 하면될까요안될까요안돼요왜안되는데요저뭐아버지그렇죠얘랑얘랑서로막싸우게멱살잡고싸우겠죠네
그렇죠? 그래서 네가 나가 이러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you are busy 마찬가지 are 과거형이죠. 너는 바빴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not 넣는 것도 설명했었던 것 같네요. were not을 줄이면 weren't고 was not을 줄이면 wasn't다. 그 다음에 너는 아팠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는 아팠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ere you sick? 하면 되겠죠. were you sick이죠. 너 아팠었니? were you sick? Yes, I was sick.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있을 때 똑같이, 규칙은 똑같습니다. 비동사가 의문문 만들고, 너 바빴었니? 하고 싶을 때도 똑같죠. 네가 지금 바쁘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busy지만, 과거에 바빴었니? 할 때는 뭐라고 해요? Are you busy? 라고 물으면 된단 말이죠. 규칙은 똑같습니다. Are you busy? 하던 걸, were you busy? 됐습니까? He was sick 하는 걸 was he sick 하면 그는 아팠었니? 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규칙 변화하는 녀석들이 있고 걔들은 ed나 이미 e가 있는 경우에 d를 붙이면 된다. play 같은 경우에 played 뭐 그런 야구를 했었다. 드디어 이제 s 쓰는 규칙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s를 쓰는 규칙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죠.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하는 녀석 eat, ate, eaten이었죠. eat, ate, eaten 삼등변신. 그래서 they ate pizza. 그들은 피자를 먹었었다 인데요. 이 속에는 played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did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야구를 안 했다는 뭐예요? he didn't play baseball. 그렇죠. he didn't.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다시 동사원형 play baseball. 그런 야구 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he play baseball? 그렇죠. Did he play baseball? 규칙은 똑같죠. 일반 동사 속에 원래는 do가 들어있는데 do나 does가 들어있는데 과거면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으니까 did가 들어있으니까 did를 꺼내서 쓰는 거죠. He didn't play baseball. Did he play baseball? 하면 부정문과 의문문이 되겠죠. 일반 동사에 이건 평서문이고 지금 있는 건 평서문이고 not known 부정문 didn't 뒤에 동사원형 그 다음에 의문문 마찬가지 did he, did she, 뭐 did I, did you 한 다음에 동사원형 불규칙이라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피자를 먹었다는 they ate pizza인데 그들은 피자를 먹지 않았다는 뭐예요? 그는 안 먹었다 they didn't eat pizza. 그렇죠. didn't eat 하면 안 먹었다가 되는 거고 그들은 피자를 먹었었니? 라고 과거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did they eat pizza? 똑같이 얘 안에 얘가 일반 동사고 그 다음에 it의 과거형이니까 did가 들어있고 난 넣고 싶거나 묻고 싶을 때 꺼내서 쓰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조동사는 지금 여기에 설명이 없는데 조동사의 과거형도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그가 현재 수영을 할 수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He can swim 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가 과거에 수영을 할 수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He could swim 이라고 하죠. 조동사 뒤에 동사에 원형 can의 과거형 could 이거는 현재 시제고요 얘는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그러면 can의 과거형이 could면 will의 과거형은 뭐죠? would will의 과거형은 would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shall의 과거형은 should고요 그 다음에 may의 과거형은 그렇죠. might 됐습니까? 이런 과거형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조동사의 과거형은 형태가 과거형이기만 하고 과거 표현이 아닐 경우도 많습니다. 형태, 과거 형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can, could, will, would, shall, should, may, might 그래서 그가 현재 수영할 수 있으면 he can swim이지만 과거에 수영할 수 있었으면 he could swim이라고 해야 된다. 조동사에 대한 게 책에 없어서 조동사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과거 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라는 하다시를 무슨 시 바꾼 거? 하다시에 멈춰서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가 되고 어떤 시가 되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려면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된다 비동사 쓰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동작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비동사 뒤에 ing 형태로 쓴다. 그러면 책을 읽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책 읽다는 뭐예요? 책 읽다. Read a book. 그러면 책 읽는 중이는 뭐예요? Reading a book. 예, 얘는 책 읽는 중이다가 아닙니다. 책 읽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내가 책 읽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 am reading a book. 오케이. 그래서 reading a book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뭐 하고 있는 중이니? I'm reading a book. 독서 중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진행형도 있어요. 과거진행형. 과거진행형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겠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I was reading a book 하면 나는 책 읽고 있는 중이었다. At 7pm. 7시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는 7시에 뭐하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물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너는 7시에 뭐하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at were you doing at 7pm? 이라고 묻는 거죠. What were you doing at 7pm? 그쵸? 이런 질문 받는 경우가 많죠, 이게. 영화 같은 거 읽어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똑똑똑. What were you doing at 7pm? 어제 7시에 뭐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뭘 댈 수 있어야 돼? 알리바이. 그렇죠. 알리바이를 댈 수 있어야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네. 집에 혼자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다시 경찰서로 부르죠. 그렇습니까? What were you doing at 7pm? 그래서 과거진행형 의문문에 대해서도 살펴본 겁니다. What were you doing? 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I was reading a book at 7pm. 자, 그럼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 여기서 제가 웬만한 설명을 다 하기 때문에 여기 별로 설명할 거 없어요. 자, Focus 21. B동사의 과거형입니다. B동사의 과거형은 was와 were가 있다. was는 뭐나 뭐의 과거형? is나 am, is, are. am, is의 과거형이 was고 그 다음에 were는 뭐의 과거형? are의 과거형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 거죠. 네. 이런 표 딱 나오면 딱 보기 싫죠, 그쵸? 네. 자, 이런 표 보고 자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인칭 단수 다시 말하면 이거 영어 단어로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I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아, 현재였으면 I am인데 과거면 뭐가 된다? I was. 됐습니까? 좀 이따가 비지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아까 뭐 물어보기로 했는데 안 하고 하나 지나간 거 있는 것 같네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뭐니? What is your favorite hobby? 그렇습니까? What is your favorite hobby? My hobby is baseball. 였죠. I am, 뭐, 자기소개하고 뭐, 방과 후에 연습한다는 얘기하는 거였는데요. 바빠서 지나갔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am 하던 걸 I was가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다는 얘기는 너 어제 어땠니? 라고 묻는단 말이야. 안부 묻는 거죠. 그쵸? 어제 어떻게 지냈었니? 이렇게 물어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나 어제는 바빴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 그거 만들어보던 얘기고. 그 다음에 2인칭 단수. 단어로 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you죠. 그 다음에 1인칭 복수 뭐 얘기하는 거예요? we. 2인칭 복수는 you. 3인칭 복수는 they. 2인칭은 단수랑 복수가 똑같다란 얘기는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다. 같은 형태를 쓴단 말이죠. 내 말을 듣는 사람 한 명도 유고 내 말을 듣는 여러 사람도 유다. 됐습니까? 어쨌든 you are, 뭐 we are, they are 하다가 we were, they were busy yesterday. 그들은 어제 바빴었다 이러고 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 대답 딱 들어볼까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어제 바빴다. 근데 이 대답 듣고 싶다면 그들은 언제 바빴니? 라고 묻는 문장은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단수랍니다. 3인칭 단수란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He, 그렇죠. He, she, it에 대한 얘기 하겠단 말이죠. He, she, it. He is, she is, it is 하다가 he was, she was, it was. Gio was busy yesterday. Gio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was busy, Gio was busy yesterday. 이번에는 Gio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CF, CF를 여기 쓸만한, CF는 원래 비교란 뜻인데요. 이건 비교라기보다는 뭐 추가 내용이죠. 추가 내용. 추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 과거 시제는, 읽어보면, 과거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yesterday, then, ago, last week, at that time 등과 함께 자주 쓰인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과거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얘기인데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것들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전부 다 언제인 거? 전부 다? 과거. yesterday. 무슨 뜻이길래? 어제. 어제, 과거죠. then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때. 그렇죠. 그때란 뜻이겠죠. 그때. then이 그때란 뜻일 때는 과거의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거는 지 혼자 안 쓰입니다. 어거가 쓰이는 아무 표현 하나만 얘기해줘봐. 어? 어, 뭐, 괜찮아, 그것도. 그렇죠, long time ago. 가 뭔 뜻이에요, long time ago. 오래전에. 그렇죠, 오래전에 이 말이죠. 오래전에, long time ago. 그 다음에, ago는 이렇게 쓰입니다. 5분 전에. 5 minutes ago. 1시간 전에. an hour ago. 됐습니까? 그래서 ago는 어떻게 쓰이냐. 숫자 플러스 시간 단위. 플러스 ago의 형태로 쓰입니다. 5 minutes ago, 3 days ago. 뭐 3 days ago 뭐 이런 표현 해 놓으면 되겠네요. 3 days ago. 3일 전에.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3 days ago. 그다음에 last week 무슨 뜻이길래? 지난주. 지난주에. 응? 지난주니까 과거죠. At that time 무슨 뜻이길래? 그렇죠. 얘랑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얘도 무슨 뜻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때. 뭐 세 3일 전에, 지난 주에. 뭐 이거 말고도 뭐 100만 개는 더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100년 전에. 100 years ago. 그건 뭐 a century ago 해도 되겠죠. a century ago. 그렇죠. 그게 100년 전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뭐 10년 전에, 10 years ago. 오늘 아침에, 이런 표현도 과거입니다. 오늘 아침에. And this morning. This morning. S는 필요 없고요.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morning. 아침에. This morning.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아침 먹습니다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얘기하는 거야. 아, 습관. 그때는 this morning이야, in the morning이야. In the morning. 이런 말, 그런 표현. In the morning. 아침에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오늘 저녁 때 this evening. This evening. 오늘 밤에 This is the night. This night 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거? Tonight. 됐습니까? 오늘 밤에 tonight. 됐습니까? 그냥 밤에는 뭐예요? 그냥 밤에. At night. 그렇죠. At night. 됐습니까? 그냥 저녁 때는 뭐예요? In the evening. 밤은 짧아서. At night. 옛날에 이 전구가 발명된 지 얼마 정도 됐죠? 한 100, 한 몇십 년 정도 됐죠? 네. 그러니까 영어가 사용된 건 얼마 정도 됐나요? 그렇죠. 엄청 길죠. 네. 그렇죠. 사람들이 밤에 활동을 잘 안 했어요.
됐습니까? 그럼 밤은 어떻게 느껴져? 짧게. 짧게 느껴지니까 이거 쓴단 말이죠, 이거. 뭐, at night, 밤에. 새벽에도 at dawn이라 해도 at dawn. 그러니까 하지만 아침에 해 떴죠? 길게 느껴지죠? 네. 아침에 in the morning. 네. 오후에 in the afternoon. 해질녘에 in the evening. 활동할 수 있으니까. 길게 느껴져서. 됐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은 그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방금 얘기했던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뭐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제랑 쓰는 것들이에요, 그건. 맞습니까? 아침에 나는 조깅한다. 내 습관이잖아. 네. I jog, I go jogging every in the morning. 그때는 I went jogging이야, I go jogging이야, I go jogging in the morning. 아침에 뭐 합니다. 내 습관이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는 너 안 갔어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I didn't go jogging this morning 이렇게 얘기해요. 난 원래는 습관적으로 매일 조깅 하는데 this morning에는 안 했었어요. 이런 과거 시제잖아. 내 습관은 조깅하러 가는 건데 I go jogging in the morning. 난 아침에 조깅하러 갑니다가 뭐라고요? I go jogging in the morning. 근데 오늘 아침에 안 갔어요. I didn't go jogging this morning. In the morning이 아니고. 됐습니까? In the morning하고 this morning하고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네. In the morning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 in the morning의 느낌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in the morning이야. 3일 전 아침, 이틀 전 아침, 오늘 아침, 내일 아침. 이게 in the morning의 느낌. 계속 반복되는 in the morning. 매일매일 아침. 됐습니까? 하지만 this morning이, 이 this morning의 느낌은 뭐냐? 이게 현재라면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In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 this morning 같은 표현이라든지 여기는 이런 표현들은 무슨 시제랑 함께 쓰인다? 됐습니까? Okay. She was very excited last night. 그녀가 어떤 상태가 됐답니까? 엄청 신났던 상태가 됐대요. 언제? 그렇죠. 어젯밤에 엄청 신이 났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저 비지란 대답 듣고 싶어. 초이야, 뭐라고 물을래? 너 어제 어땠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안부 묻는 표현 되돌아가서 현재 너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볼 때 뭐라고 해요? 그렇죠. How are you? 라고 하면 되는 거죠. 현재 너의 상태가 어떤이라고 물어볼 때 뭐라 한다? How are you? 근데 얘는 과거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이대로 듣고 싶으면 How? How are you? 그렇죠. How were you? Yesterday.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의 어제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 거죠. How were you yesterday? 너 어제 어떻게 지냈었니? 그랬더니 I was busy yesterday. 어제는 바빴어. 오케이. Busy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물으면 돼? How. How의 뜻이 어떤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How were you? 너 어땠었니? I was busy yeste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were busy yesterday. 그들 어제 바빴던데 현호야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자, 이게 그들은 어제 바빴다지? 그럼 어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들은 언제 바빴니? 어제 바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yester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언제? When? 그들은 바빴었니? be동사 있으니까 be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When were they busy?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바빴니? When were they busy? They were busy yesterday. 어제 바빴어. When were they? 자, be동사니까 be동사가 직접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How were you? 했더니 I was 하고 how에 대한 대답 I was busy yesterday 하고요. When were they busy? 했더니 they 되돌아가죠 원래 자리로. They were busy when에 대한 대답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뭐 뒤에 있는 게 궁금할 때는 동사 뒤에 있는 게 궁금할 때는
위치가 바뀌죠. 그쵸? 그 다음에 답이 지호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쵸. Who was busy yesterday? 라고 물어보면 되죠. 누가 어제 바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번엔 뭐가 뭐인 의문문이야? 그쵸. 주어가 의문사.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됐습니까? 얘가 이 앞으로 가지 않죠. 주어가 궁금할 때는 그냥 주어만 궁금한 걸로 바꿔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단 조심해야 될 건 의문사는 뭐 취급한다? 3인칭. 그렇죠.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Who was busy yesterday? 지호 was busy yesterday. 누가 바빴어? 지호가 바빴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갈로 안에 알맞은 거를 고르라 그러네요. 오케이. 자, 네. 어이구, 반가운 거 보이죠, 이거? 외워야 될 수고죠? 그쵸. 그 다음에, very angry at that time. At that time. At that time 한 단어로 바꾸고 싶어. 뭐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아는 사람 조용히 있고요. 됐습니까? At that time 뜻이 뭐예요? 그때. 그쵸. 아. 그때, 그 당시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 good at singing. 오, 반갑죠? good at singing 보이니까. 외워야 될 수거들이 쭉 보이네요. 그쵸? happy with, good at, 그 다음에 뭐? interested in. happy with은 뭘까? happy with은. 뭐뭐에 만족해서 행복해 하다 뜻이겠죠. 뭐뭐에 만족해 하다, 뭐뭐에 행복해 하다. 그냥 good at은 뭐였더라? 뭐뭐를 잘하는 이였죠. interested in은 뭐였어요? 뭐뭐에 관심 가진 이였죠. 그니까 뭐뭐에 관심 가진. 오케이. 그 다음에 이 leaves는 leave의 3인칭 단수죠. 그쵸. 그 떠나다죠. 그쵸. 그 떠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leaves가 leave의 3인칭 단수가 아니라면 뭐의 무슨 형태인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얘가 떠나다가 아닌 이유를 얘기해 달란 말입니다. The leaves 할 때 이 leaves가 떠나다의 3인칭 단수가 아니고 딴 거죠, 이거. 그 다음에 C 문제는 칼질학이네요. 그 요리사는 이탈리아에서 매우 유명했다. 누가? 그 요리사는 어디서? 이탈리아에서. 이거 무엇이 아니고 어디서죠? 네. 그러니까 못 알고 있어요. 인.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탈리는 무엇이고요? 인 이탈리가 어디죠? 어찌 뭐했다? 매우 유명했었다. famous 뜻이 뭐예요? 유명한. 유명하다야 유명하니야. 유명한. 헤이, 현우야, 유명하다야 유명하니야. 무슨 시지? 어떤 요리사? 그러니까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시죠? 그쵸? 근데 어떤 시가 어떻다가 되고 싶으면 뭘 써야 되지? 어떤이 어떻다 되고 싶으면 뭘 써야 되지? 어떤 시 앞에 뭘 써야 된다고? 비동사를 써야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위에 빨간 줄 쳐놓는 거 있죠? 여기에 뭐 very angry까지 합쳐볼까? very angry 할 때 angry, happy, good, interested. 그렇죠? angry, happy, good, interested의 공통점. 그렇죠? 전부 다 형용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끝에 온점이 찍혀있던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야 지금? 문장이란 얘기죠. 네. 그쵸? 그럼 문장이, 문장은 최소 뭐가, 뭐는 있어야지 문장이라 그랬어? 주어가. 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 전부 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 옐로우, 레드도 똑같네요. 옐로우, 레드, 얘들도 전부 다 옐로우 카. 어떤 카? 얘 다 어떤 시죠. 됐습니까? 전부 다 어떤 시네. 됐습니까? 자, 아이들은 개를 무서워했대요. 그러면 또 외워야 될 수고 또 보이죠. Afraid of, interested in, good at,
happy with, afraid of, interested in, good at, happy with, late for 이런 것들. 근데 afraid of의 뜻은 뭐죠? 뭐뭐를 무서워하는 이죠. 뭐뭐를 무서워하는 이란 afraid의 뜻도 어떤 시죠? 어떤 무서워하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아우 문장이 약간 계속 다 똑같았어. B 아 다 똑같은 거고 B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C의 2번까지는 다 똑같아. 전부 다 어떠니 어떻다 다 되고 있네 전부 다. 그쵸? 네. 근데 3번은 좀 다르죠. 네. 뭐가 뭐 되고 있어? 것이 것이다. 그쵸. 것이 것이었다. 비동사가 하는 또 다른 일은 뭐를 뭐로 만들 수도 있어? 것을 것이었다. 것이다로 만들 수도 있죠. 제가 어제는 흥미진진한 날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는 어제는 뭐였다? 흥미진진한 날이었다. 그쵸? yesterday 뜻이 뭐죠? 어제. 어? 여기 yesterday 쓰려고 했는데 못 쓰겠는데? 그쵸? 그쵸나? 그럼 여기 뭘 써야 될까? 잘 생각 한번 해요. 됐습니까? 알 것 같은 사람 조용히 있으시고요. 됐습니까? 이럴 때 아무 뜻 없는 뭘 쓰면 되겠죠 뭐. 그렇다면 누가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어디에 나무 위에 뭐했다 있었다. 나무 위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그렇죠. be 동사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be 동사의 뜻은 이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란 뜻인데 과거에 있었으니까 과거였습니다. 이다와 있다의 뜻이 있죠 영어에 be 동사엔.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나무 위에 있었대요. 얘는 어디에 대한 대답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모더 트리 언더 트리 전체다 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영화는 지루했었다. 지루하다란 동사가 있습니까? 없죠. 대신 뭐가 있어요? 지루한. 그렇죠? 그다음에 영화가 지루했다는 얘기는 영화가 지루한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야. 영화가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영화가 지루한 감정을 느낀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형태 써야 되겠죠? 두 가지 형태 중에서. 네. 그렇죠.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네. 그렇죠. 무슨 형태 어떤 시하고 무슨 형태 어떤 시 중에서 무슨 형태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 무슨 형태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지루하게 하는이란 말은 지루하게 하다라는 동사로부터 왔죠. 그렇죠. 지루하게 하다가 뭡니까? 그렇죠. bored, bore. b-o-r-e죠. 됐습니까? 걔는 동사니까 여기 못 쓰죠. 그렇죠? 네. 어떤 시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은 작년에 초등학생 학생들이었다. 누가 그들은 언제 작년에 어떤 것이었다네요. 이번에는. 그렇죠. 얘는 뭐를 뭐로 만드는 문장이고 어떤을 어땠다. 그렇죠. 과거니까 어땠다. 얘는 것을 것이었다. 비동사의 뜻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단데 이었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 한번 볼까? 자 여기에서 추가로 여러분들 좀 조사해 왔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1, 2, 3, 4에서 비동사들이 이다로 쓰이는 것과 있다로 쓰이는 것 구분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이 비동사는 이답니다. 여기에는 이 비동사는 있다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이다가 되는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와서 것이다를 만들든지 아니면 비동사 뒤에 뭐가 와서 어떤 시가 와서 어떻다를 만들면 그때의 뜻을 보고 이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있다란 뜻일 경우에는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또 경우에 따라서 when이 오기도 합니다. when, where나 when, 어디 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어디에 있었다 언제 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다음 시간에 하지 않고 지금 하겠습니다. 왜? 왜 바로 하는 게 안 낫겠어? 아닙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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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이거 책 안 들어. 아. 뭐 별거 없는데 여기 진짜 별거 할 거 없어. 아니 wasn't 하고 weren't 할 거고 were you 할 거고 was he 할 건데? 아니야. 개똥 같은 놈들. 수고했습니다. 예.